신짜오 또이덴라 와비 신짜오 또이덴라 왕자지수 민망하지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우리입니다 창피 댓글로 다들 한국 여자들 다 이렇게 입고 저희 베트남어 못한다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세정님 팬 엄청 많던데 악플 아니에요? 세정님 막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상 위에 네. 15명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계신데요. 예쁘네요. 미스 베트남? 아, 도수배. 프로듀스 101 같은 거. 도전 슈퍼모델 베트남. 뭔가 화장품 모델? 아니면 약간 모델 쪽 같지 않아? 속옷 모델? 아, 생각했어요. 맞아. 되게 그런 거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옷만으로 나 속옷 모델인 걸 알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속옷밖에 없어. 보이는 게 속옷밖에 없다. 사진을 봤을 때 보이는 게 속옷밖에 없잖아 지금. 아 그래요? 저는 얼굴밖에 안 보여요. 아니 요 15명의 분들은 지금 베트남에서 한창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더 페이스의 참가자 분들이네요. 더 페이스가 뭐예요? 더 페이스가 약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맞죠? 네. 아 어떻게 알아? 나는 기사에서 봤어. 어. 그럼마 텅히어. 그럼마 텅히어. 직역하자면 네. 그럼마시 얼굴. 그럼마. 그럼마. 그럼 별로다는 뭐예요? 별로다. 별로다? 네. 베트남어로 별로. 써. 그럼마 써. 그럼마 써. 그럼마 써. 성조를 유의하잖아. 아 성조. 그럼마 써. 그럼마 써. 그럼마 써. 그러면 팀별로 좀 얘기해보는 게 그럴까요? 좋아요. 야 홍어카 팀. 이분은 한국에서 좋아하는 모델상이에요. 그쵸? 김진경 닮았어요. 어 저는 정우현 모델이랑 좀 닮았어요.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모델상이에요. 어 되게 몸매가 좋으시네요 다들. 이분은 후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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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살이 통통하신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분이 약간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쇄골도 되게 섹시하신 것 같고. 우리나라 뷰티 모델. 약간 피팅 모델. 아시죠? 우리나라 그 인터넷 쇼핑몰에 많이 계시는 피팅 모델상이에요. 예뻐요. 이 화장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들 쌍꺼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미의 기준인가? 베트남에? 그쪽은 원래 다 쌍꺼풀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쵸? 대체로 쌍꺼풀을 다. 쓰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릴리 느겨이언. 릴리 느견. 릴리 누엔. 릴리 누엔. 이분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약간 폴리네시안 같기도 하고 되게 이국적으로 예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치열이 굉장히 고르시네요. 웃는 게 되게 예쁘네요. 건강미 넘치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되게 단아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배우상. 깻잎님 좀 닮지 않았어요? 깻잎님 닮았어. 맞아. 깻잎님 닮았어요. 육깻잎님 아시나요? 두 번째 팀? 두 번째 팀은 저는 근데 두 번째 팀의 라인업이 진짜 좀 마음에 들어요. 다 예쁜 것 같아. 특히 이분? 되게 배우같이 생기신 것 같아요. 한국 배우 이민호 닮은 것 같아. 이민호? 그렇잖아. 남자 아니야 이민호? 어 이민호. 문채원 느낌도 좀 나고 어렸을 때 문채원 완전 어렸을 때 이분 약간 디제잉 하시던 분인가 봐요. 뭔가 되게 음악적인. 저는 이분이 대체적으로 약간 매력 있는 상이잖아요. 저 이모 같으세요? 아 왜요? 뭔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시는 이모? 정우현 씨. 오, 닮았다. 그쵸? 그쵸? 아까 저분보다는 이분이 더 많이 닮은 맞아요. 것 같아요. 저분 김진경 닮았어요. 쌍꺼풀이 없고 약간 두꺼운 입술? 일단 김진경과 정우현이 나오셨네요. 김진경과 우리나라 모델 요즘 떠오르는 모델 탑2. 자, 세 번째 팀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팀. 팀 이름이 뭐였죠? 란쾌. 란쾌. 이분은 아까부터 정말 그냥 미국 모델 같아. 그지 않아? 나 약간 그 염색약 모델. 아 맞아. 염색약 모델 약간 머리 막 미용실에 가면 있는 그 염색약 하기 전에 이렇게 탁 하는 거 있잖아요. 오 이분. 오오오. 왜? 네. 김치. 와 대박. 김치. 이름 김치예요? 화학분이에요? 이름이 김치야.
진... 김지예요. 발음은 김지. 아 김지. 김지. 아이 정의감에 정의가. 투표할 투표하려고. 이 15명 중에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우와. 유튜버가요? 네 유튜버. 김치. 약간 K-pop 유튜버. 느낌이 왔어. 아 이분 되게 유튜버 같지 않아? 우선 커플이서 뚜루루루루. 왜요 이유? 두 분 중에 정답 한 명 고르셨어. 진짜요? 왠지 난 거 같아. 아니야 난 거 같아. 나 또 촉이 좋다고요. 아니. 회장님은 이유는? 깻잎님이랑 겹쳐서 한다. 맞아. 근데 뭔가 브이로그 잘하시게 생겼어. 저는 이분이 뭔가. 아 근데 약간. 그 유튜버 같이 생겼어요. 촉이 딱 오죠. 생기셨어요. 정답 공개할까요? 네. 네. 아, 잠깐만. 뭐 이제 이분이시네. 예쁘다. 어, 근데 약간 유튜버 상이시긴 해. 유튜버 상이. 와, 구독자 짱 많아. 10, 100, 1,000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약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탈락자를 공개해 드릴게요. 약간 내가 막 찍은 사람들도 탈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탈락했어요? 이분이 탈락했다고요? 미래? 세정님과 우리님이 우승자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난 이 언니가 되게 자꾸 깻잎 언니? 응 깻잎 언니. 아 마음이 가. 내가 깻잎 언니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 언니. 아 김치 언니 안 들어. 원래 이런 개성 있는 얼굴이 유리해요. 모델 쪽에서는 투 우목 루안 신짜오 왕자 지수 코리안 famous YouTuber, yes. Famous. will be famous, and I encourage you to be the winner of the face. 레하님, 꼭 끝까지 가셔서 우승하세요. 화이팅. 꼭 우승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해요? 배트 남아요. 골랭. 골랭. 김지 언니도 골랭. 영광 실실 재밌겠어.